자, 오늘 소개할 책은 마플이다, 마플. 나도 이거 본 지는 그래 오래되지 않는데, 마플. 강남에 그, 강남에서 하고 있는 그 원장한테, 수학 원장한테, 야, 애들 그 1등급 받기에 좀 필요한 문제들이 뭐냐, 이러니까, 마플을 봐야 된다는 거지, 마플. 근데 보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을 노리면서 조금 이렇게 심도 깊은 문제 유형을 많이 다루고 싶을 때, 그때 새로 뜨는 문제집이 마플이더라, 마플. 그리고 보니까, 일단은 무거워. 두꺼워. 무기로도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난이도가 좀 있어. 수준도 있고. 그래서 뭐 자기가 공부, 수학 공부 어중간하게 하는 친구들은 이거 보면 안 돼. 아마 앞쪽만 보고, 안으로 뭐 들어간 것 같아. 앞쪽만 보고, 이 책을, 종말을 구할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보면. 근데 이게 문제가 좋은 이유는,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유형별로 이렇게 쫙 모아놓은 것 같아. 모아놓은 것 같은 게 모았어. 그래서 이거는 1등급이나 급, 2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같아. 마플. 마플이 무슨 뜻인가는 모르겠어. 마플. 마플. 마, 그냥 푼다는 말이야. 마플인데, 장점은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냈다. 그리고 어떤 거면 학교 시험 내신 칠 때 교과서와 프린트 위주로 가다가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서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몇 개씩 침투시킨다고. 그러면 당황하는 학생들이 그럼 몇 년치 모의고사를 이렇게 자기가 자료를 이렇게 뭐라나 수집하고 나열하기 힘드니까 그걸 잘 정리해 준 게 이 마플 같아. 뭐 자의 스토리도 있고 모의고사 모은 거 많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노멀한 게 있지만 얘는 이제 문제 풀면서 숫자들이 좀 지저분하게 하면서 지저분한 숫자들을 풀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실전에 왔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실전력을 좀 더 길러주고 있어요. 지저분한 문제를 풀면 뭐 이렇게 답이 뭐 3분의 27 뭐 이렇게 나온다면 아 3분의 27 약분 되는구나 뭐 5분의 27 뭐 이렇게 나온다면 보통 학생들이 이거 답 아니겠구나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교재는 그런 지저분한 답도 나오면서 자기의 그 수학적 체력을 길러주는 그런 책이거든. 단 하나, 마플이라 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서. 교과서 기본 문제보다도 교과서 안에 있는 연습 문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의, 학교 선생님의 개별적인 프린트. 프린트. 세 번째, 1등급에서 2등급을 노리면 마플을 추천해준다, 이거지. 얘가 제일 중요하지. 여기서 거의 80점 정도는 확보되고, 여기서 이제 한두 개 등급 차이 내는 문제들을 우리가 마플로서 준비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공부가 뭐 70, 70점 대 학생들에게는 이거 권하고 싶지 않다. 뭐, 상대방을 흉기로 쓰기에는 괜찮은 교재지만, 자기가 문제 풀어서 수학 실력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집이라는 것만은 이야기해주고 싶어. 여기까지.